하셔도 돼요, 네. 저도 친구들한테. 그래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자기소개. 우선, 저는 오늘, 이 작곡의 신,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리 씨에게 제가 오늘 곡을 받으러 온 의뢰인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꽤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 뭐 좋은 곡 많이 받으셨을 텐데 왜 굳이 저한테 작곡을 부탁하셨나요? 제가 우선 제가 부르고 싶은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게 소재가 좀 어려워서 네. 제일리 씨 아무도 그런... 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네네네. 그래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네? 평소에 이건 좀 뜬금없긴 한데 네. 평소에 찬혁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그러면 찬혁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찬혁이도 나쁘지 않죠?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그, 네. 제 곡이 요즘 영감이 안 나와서 네, 네. 제가 좀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찬혁이한테 부탁을 할까 하다가 네. 제일리 씨가 더 요새 잘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여기로 온 거예요. 찬혁 씨한테 안 가고 제대로 안 써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가 음색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야죠. 그 작곡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수의 그 목소리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네네 여기까지 충분히 지금 잡고 계시는 여러 가수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이 정도만 들으면 압니다 이제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지금 영감이 떠오르는데 네. 그 노래 작곡이라는 게 네. 작곡가가 아니라 그 가수가 부르기 편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작곡이라는 건 그 마음속에 깊게 묻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가장 또 제가 잘하는 게 그 꿈에 대한 거거든요. 네. 네. 혹시 아이유 씨의 꿈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란후라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곡가님께 계란후라이요? 계란후라이요. 왜요? 계란후라이? 그런 처음 들어봤는데요. 좀 긴 얘기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뭐가 되라 그러잖아요. 네, 학생 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남 이대로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원해요. 뭔가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을 원해요. 그래서 후라이처럼 흐물흐물하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담고 싶다. 그렇죠. 그거죠. 그게 제일 솔직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즉석으로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작곡의 신이잖아요, 이름에도.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만들면 저 뚜렁땅땅 해주세요. 자. 잘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전달이 됐죠?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네네. 한 번에 부를 수 있겠죠? 이거 진짜 네, 제가 작곡한 겁니다. 아이유 누나에게 들려드린 거고요. 한번 부를 수 있겠죠? 그럼요. 한 번에 부를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단단히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아무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날아간다고 달비도 난 뭐가 진 바닥 끝에 꿈을 준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도 평에 꿈을 빌려보기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 걸 왜 믿지 말아요 너의 무뎌진 꿈을 난 차라리 진짜. 그러면 뭐 그 다음에 기대해도 되나요? 아유, 아 정, 여기 계신 분들이 네. 판단해 주실 거예요, 알아서. 아 그러면 뭐 저는 수현이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 어, 어. 아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의뢰인의 영감을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아 뭐 안 쓴다는데 내가 어떻게 쓴 거야? 아니 기분이 안 된대 기분이 안 됐어 일단은 아, 킵을 해뒀다가 네 우리 천천히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저 진짜 실제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꼭 써주시고 아유 걱정이면서 부탁드려요 신이라며 아, 네, 아무튼 아유 씨와 좋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감이었습니다. 아유 저도 정말 네, 영감이었습니다. 제가 거만한 작곡의 신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왠지 네, 어제는 안 그랬거든요. 어제 성화랑 승우랑 있었는데 되게 거만했는데 오늘 왠지 일어서게 되고 네, 조심하게 되네요. 네.
야, 감사했습니다. 아주 진짜 감사하고요. 네. 야, 아이유 누나가 나왔는데 그냥 들어올 수 없겠죠. 사실 우리 보러 온 사람들보다 누나를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합성 더 크잖아요, 우리는. 친구들이 제 소극장 콘서트에 왔을 때는 진짜로 악동뮤지션을 보러 온 팬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진짜로. 네. 나 제 자켓 어디 가서 버렸어요? 곡 안 받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 돼요? 아니요. 아, 네. 알았어요. 네. 아, 그럼 뭐 저는 방해 않고 들어가서 저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로! 부르고 들어갈게요. 저 아까 찬혁 씨한테 왜 부르지 마요? 그러지 않나요? 네, 찬혁 씨한테 음색 테스트 받을 때 한 소절 불렀다고 묻잖아요. 네, 부르고 들어갈게요. 혹시 그 노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친구들도 알고 계세요? 네! 이게 가사가 되풀이 되는 곡이라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김창완 선배님이랑 같이 불렀는데 오늘 제가 혼자 온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까 해요. 가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살짝 테스트를 해볼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마이크를 싹 넘길 때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돼요. 너의 의미 드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